마지막으로 좀더 중요하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 간추려 봤습니다. 파이널 체크 볼게요. 시험 지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관련된 문제 찍어 볼게요. 채무액의 1호는 채무제표 작성과 표시, 채무자산 수량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유가증권의 분류, 유형자산 취득, 자본 관련된 문제에 원가액에는 원가의 분류, 원가 흐름 계산 문제, 보조품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 문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의 손익법에 따른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 세법 보시면 부가세법이 3문제 예상되고요. 소득세법이 2문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은 명세율 제도, 세금계산서, 특히 수정세액계산서 관련된 문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관련된 문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 관련 문제, 특별세액공제 문제 철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무 일반전표 입력 문제는 제조원가와 판관비,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거래, 급여 회계처리, 대손 회계처리, 자본 회계처리, 자본은 신주발행, 자기주식 처분, 감정 관련된 문제, 매입매출표 입력은 10일 과세, 12 영세, 50일 과세, 54 불공, 57 카과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부가치세 신고,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한 5점 정도? 5점, 6점.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면서 가산세 계산 문제, 수출 실적 명세에서 부가시세 신고서 전자 마감 문제 2점 몇 점? 보통 이게 2점, 여기가 뭐 3점, 여기가 5점 이렇게 출제가 예상됩니다. 결산 문제, 선급 비용, 외화 채권, 채무 평가,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문제, 매도 가로증권 평가,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문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거, 법인세 비용. 1번, 2번, 3번은 수동 결산, 4번, 5번은 자동 결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원천 징수는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입력하는 게 이게 5점 몇 점, 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시점 몇 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고 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